자,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위풀의 네 개의 지대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 분해 지대. 그 다음이 활발한 분해 지대. 활발한 분해 지대. 또 하나가, 네? 회복 지대. 그 다음이 정수 지대. 그래서, 분해 지대는 말 그대로 분해가 시작되는 거죠. 분해가 시작되는데, 그럼 이때 DO는 높을까, 낮을까? DO라는 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자, 산소의 양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낮겠지. 왜냐면 DO가 풍부하면 이게 분해라는 거는 혐기성이거든요, 혐기성. 그러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DO가 풍부하면 호기성으로 해서 썩진 않거든요. DO가 낮아지니까 분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5%, 40% 정도 되면 분해가 시작이 된다. 그럼 우리는 그물, 저물 썩었나 봐. 더러워, 냄새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활발한 분해는 활발하게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DO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 물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자정작용이 있다. 그래서 다 분해가 일어나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DO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DO가 완벽하게 제자를 차지하면 정수지대라고 본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요 제목을 외우시면 돼. 분해, 활발한 분해, 회복, 정수지대. 그래서 물이 썩어 들어가고 완벽하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각각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해지대는 여름철 온도에서 용존산소 포화치의 45%에 해당되는 용존산소를 지닌, 결국 DO가 45% 정도가 되면 요게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균, 군류의 성장이 활발해. 얘는 호기성이야, 혐기성이야? 혐기성이지. 얘는 산소가 없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산소가 없으니까 점점 찰만한 거지. 그래서 DO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균수, 이산화탄소, 탁토, 부유물질들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우리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물이 썩었나 봐.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발한 분해지대입니다. DO가 거의 없어요.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NH4 등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활발한 분해지대, 굉장히 많이 썩은 물일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지대, 다 썩을 거다 썩었어. 그러면 이제 DO가 증가하면서 물이 차츰 깨끗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생동물, 윤충류, 갑각류, 얘는 뭐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번식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지대는 완벽히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서 제목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수법, 우리 물 중에서도 이제 정수법. 그러니까 물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배우실 건데요. 물이 하나가 이제 상수 쪽을 한번 배우실 거예요. 상수. 그리고 하수 쪽을 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하수.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우실 거고. 자, 상수 쪽은 아까 말한 물의 소수, 수원에 물을 가져다가 바로 우리 여러분 그 수도꼭지로 보내면 큰일 나겠지. 이거를 소독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그런 과정을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상수, 인공, 뭐, 하여튼 이렇게 인공상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볼 건데, 맨 처음에는 우리 아까 무슨 물을 취수한다 그랬더라? 지표수나 또는 복류수를, 취수합니다. 치수를 해요. 치수해서 무슨 관을 통해서? 도수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수장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뭔가 인공정수를 하겠지? 그러고 나서 소독이 다 됐어. 그리고 나면, 자, 무슨 관을 통해서? 보낼 송자. 송수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배수지로 갑니다. 배수지. 자, 그리고 배수지는 뭐냐면 소독된 물을 가둬두는 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얘를 가둬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여기에 있는 물이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수 과정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 정수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죠. 여기 키포인트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정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스크리닝을 거쳐요. 그래서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쇠로 된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망.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모든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머리카락, 스티로폼, 아니면 좀 알갱이가 큰 것들이 다 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거쳐서
그 다음이 가는 게 침사, 그 다음이 침천, 그 다음이 여과, 그 다음이 소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자, 침사하고 침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침사는 모래사자예요. 그러니까 모래처럼 알갱이가 굵은 애들이 뚝뚝 가라앉는 거야. 결국 얘는 물의 속도를 늦추면 돼. 물의 속도를 좀 늦추면 무거운 게 뚝뚝 가라앉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침전은 여기서 가라앉지 않는 애들, 알갱이 아주 작은 애들, 개레는 그런 애들을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고 하는데, 침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침전?